한국일보입니다. 3월 7일 한국일보 일면 기사는 국정농단 몸통은 박 대통령이라는 기사입니다. 그 조선일보하고 되게 대조적인 기사인데, 특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결과 삼성의 미르 K재단 출연 등은 박근혜 최순실에 건넨 경영권 관련 뇌물이다. 박근혜 블랙리스트에도 깊숙이 개입. 혐의 9개에서 14개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자, 북한 미사일 4발 도발, 트럼프와 강대강 기싸움, 뭐 그런 얘기 있고요. 이면입니다. 붓으로 조심조심 바닥 파내자, 폐가 부엌서 그을린 뼈조각이. 이거는 뭘까요? 수사 관련한 그런 이야기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걸 쓰지? 기획 기사인데. 3면입니다. 그 뇌물 수수 블랙리스트 인사 개입, 박근혜 5개 혐의 추가. 끝내 못 밝혀낸 박근혜 세월의 7시간. 박근혜가 씨발 청와대에 처박혀가지고 안 나오겠다고 출연했는데 이걸 어떻게 수사해요? 세월의 추모집는 출판사의 좌편향 낙인, 문학동네입니다. 문학동네. 4면입니다. 삼성 최순실에는 검은 돈 건네고 박근혜는 혜택 챙겼다. 삼성 방패 특검 창 막아낼까? 5면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는 영향 없다. 선거지만 요거는 그러니까 헌재 쪽에서 이제 특검 수사 자료하고는 헌재 판단하고 관련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얘기 같네요. 아니면 영향 미칠 것이다 라는 게 기사 같습니다. 자, 국정농단 현장엔 짙은 우병우 그림자 라는 기사가 있고요. 최순실 일가 공대 재산 2730억. 6면입니다. 탄핵 인용돼도 검찰의 박 즉시 조사 쉽지 않아. 박근혜 관련 이야기 있지? 청와대 침묵, 측근들 특검 선고에 영향 주려는 의도 다분하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특검 선고에 영향 주려는 의도 다분하다. 참 재미가 없다, 다들. 그냥 특검 관련한 이야기밖에 없어서. 그다음 북한 미사일 관련한 이제 기사인데, 8면입니다. 네발 모두 안정적 탄착, 동시다발 공격 취약, 사드 어쩜 노렸나. 넘어가고요. 9면도 넘어가겠습니다. 10면입니다. 거친 공격수 이재명, 문재인의 재벌 정책 태클. 뭐그 2차 토론회,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관련한 이야기고요. 산토끼 놓치고 집토끼 떠나고라는 애탄 안희정이라는 안희정 관련한 기사가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상정 뭐 원전 폐쇄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자, 12면입니다. 4차 산업혁명 다박과에 산다라는 자극적인 면이 있는데, 탑 기사가 이렇습니다. 신산업 세장 열리는데 한국 창업은 혁신형보다 생계형 지중. 아, 뭐 조선일보 같은 그런 기사 썼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일자리 없어지는 건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러지? 자, 그런 얘기를 좀 해줬었겠는데, 신문에서. 이 새끼들이 그런 거는 별 관심이 없나 봐. 자, 14면입니다. 깜깜이 교육부 보조교재 신청 학교도 쉿. 외부 공격 우려 때문에 명단을 미공개했다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 활용 여부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지랄병을 하네요. 이런 것도 있네. 박봉 쪽에서 노조비 냈는데 판공비 펑펑 억대 횡령 의혹, 버스 노조 간부 고소 잇따라. 아, 오늘도 자랑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네. 경찰 특검 헌재 위협 친박단체 내사한다. 내사로 지금 그 파이프 들고
집 앞에 가가지고 지랄병 한다는데 그거를 그냥 내사로 퉁치려고 그러는 경찰은 생각이 지금 굉장히 지금 누구 줄을 타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 같은데 좀 상식적으로 얘기 안 했네. 만약에 내가 그 전두환 집 앞에 가가지고 파이프 들고 있으면은 당장 날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쓰레기들이에요. 자, 15면입니다. 나 PC방 간다. 당당한 젊은 남편들. 결국 이거는 집에서 게임을 못 한다라는 거잖아. 집에서 게임을 못 하기 때문에 PC방 간다는 건데, 썩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3040. 유치미라고 하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16년입니다. 신세계 백화점 대구 진출 석 달. 전체 파이가 커졌다. 신세계 백화점 굉장히 크게 지어놨는데, 동대구역 옆에. 아직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잘 모르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별 얘기 없고요. 뭐 국제면도 별 얘기 있을 리 없고. 18면입니다. 경제면인데 특검하고 북한 미사일에도 삼성전자 200만원 돌파. 한 주당 이제 200만원 돌파했다는 얘기죠. 야, 내가 가진 돈을 다 부어도 한 주도 못 사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200만 4천원이랍니다. 어제. 작년 민간 일자리 창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아, 그런데 삼성은 고공행진이다. 넷플릭스 관련 소식이 하나 있어요. 20면에 한국 콘텐츠 내세운 넷플릭스 이젠 통할까? 넷플릭스 괜찮은데? 그게 일종의 유료 케이블 채널 같은 건데 영화 이제 드라마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케이블 채널 같은 건데 이제 한 달에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때 이제 내가 되게 재밌게 봤었었는데 근데 사실 정말 인생을 많이 낭비하게 되더라고. 다시 방송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뭐둘다 낭비하는 건 비슷한 것 같아. 21면 별거 없고요. 뭐 뒤쪽은 문화면인데 문화면은 뭐별 얘기 있겠나 항상.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30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그 사순절이라는 관람이 있는데 요거는 뭘까?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 그리고 그를 위한 절제의 기간이다. 가톨릭 쪽 이야기 같은데 너무 읽어보십시오. 촛불 집회 관련한 이야기 같은데. 자, 새봄 새판을 짜자라는 관람이 또 있습니다. 논설 실장이 쓴 글이고요.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우려 증폭.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혼란은 기우. 국가 위기 헤쳐나갈 새로운 리더십 필요. 아, 그 다음에 기형도라는 칼럼이 있어요. 기형도라는 칼럼이 있는데 이 기형도가 좀 특이합니다. 시도 뭐잘 썼지만은 그 극장에 있다가 극장에서 뭐 심장마비인가 그런 것 때문에 돌연사해 버린 거야. 근데 이걸 이제 밤새 아무도 그걸 몰랐다가 요즘처럼 이제 심야 극장이라는 게뭐 사람이 많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모르고 있다 다음날 발견된 모양이던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젊은 시인이 그때 젊었어요. 젊은 시인이 30살 생일을 앞둔 때니까 29살이죠, 그죠? 그때 갑자기 그렇게 돌연 죽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문단에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낭만적이잖아요. 좀 표현이 역겹긴 하지만 낭만적이잖아요. 신들 사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들 사이는 적당히 시를 잘 쓰다가 요절하면은 뜬다라는 그런 자조도 나오고 있고요. 나왔었고요. 아무튼 참 많이 여러 가지 이제 큰 여러 가지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인데 관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순수하게 문학적 작품성만 얘기하자면
기왕도가 이제 자신의 이른 죽음 때문에 조금 이제 고평가받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건의 상징적인 그런 표상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업적보다 조금 더 과장돼서 그 사람들의 업적이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순신은 좀 별개입니다. 이순신은 정말 무시무시한 업적을 세웠으니까. 세봄 세판을 짜자.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앞두고 우려 증폭.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혼란은 기우. 국가 위기에 쳐나갈 새로운 리더십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부 기자가 쓴 글인데, 영웅이 만든 난세라고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웅이라는 건 누구냐면 박근혜인데, 박근혜는 한때 보수의 영웅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는 글입니다. 31면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국회 책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경제 관련 이야기입니다. 경제 외교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선물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쓴 글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사설입니다. 특검은 국정농단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렸다. 예. 조선일보는, 아까, 조선일보는 서술 방향이 좀 반대였는데, 특검은 열심히 했지만 박근혜한테는 가지 못했다. 뭐 그런 취지의 글이었는데, 한국일보는 반대로 특검이 열심히 했는데, 박근혜가 몸통이라고 결론 내렸다라고 썼습니다. 굉장히 상이하죠, 여러분. 자, 상호강경 대응 악순환만 부르는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는 사설이 있고요. 중국의 잇따른 사드 보복에 우리 정부는 뭐하고 있나? 라는 사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신문 브리핑 여기까지인데, 유튜브 쪽 문제인지 아무튼 스트리밍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제가 시청하는 여러분한테 좀 많이 죄송하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뭐좀 방송 상황이 낫기를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